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1월 셋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2021년 하반기 공동 채취한 으뜸 파트너에 선정됐습니다. 강서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8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강서구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오는 24일까지 비대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에 기여한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 6개 단체를 선정해 공동체 치안 으뜸 파트너로 선발하고 있는데요. 강서구가 공공기관 분야에서 2021년 하반기 공동체 치안 으뜸 파트너에 선정됐습니다. 강서구는 강서경찰서와의 소나무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통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토대로 가정폭력 위기 가구에 대한 사례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위기가구 발굴 및 현장 방문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친 바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강서경찰서와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강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8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공장 등록을 한 중소기업, 본사가 강서구에 소재한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한 지 1년 이상 돼야 하고 매출 실적과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업체별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설 자금, 운전 자금, 기술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특히 강서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시적으로 연 0.8%의 초저금리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희망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누리집, 소식광장, 공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오는 24일까지 비대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이번 비대면 직거래 장터에는 임실군, 상주시, 태양군, 강릉시 등 총 12개 자매 결연지가 참여하며 직접 생산 가공한 신선하고 우수한 품질의 과일, 한우, 한과, 김치 등 40여 개 농특산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또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구민들을 위해 각동 주민센터에 직거래 장터 관련 전단지를 두고 전화로도 주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대면 직거래 장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비대면 직거래 장터 배너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팩은 재활용을 거쳐 고품질의 생활용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만큼 일반 폐지와 분리배출해야 하지만 대다수의 구민들이 재활용 여부를 알지 못해 일반 폐지와 함께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가 우유팩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돕기 위해 20개 각동 주민센터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사물인터넷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은 스마트폰에 오늘의 분리수거 앱을 내려받은 뒤 본인 인증 후 생성되는 사용자 QR코드와 배출하려는 종이팩의 바코드를 수거함에 차례로 스캔하고 종이팩을 넣으면 됩니다. 종이팩 한 개당 10포인트가 쌓이며 100포인트가 모이면 우유 한 개 또는 생수 한 개로 교환할 수 있으며 쌓인 포인트를 앱을 통해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수거함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됩니다.